류마티스 약을 복용 중인 환자입니다. 저는 손가락, 발가락 관절, 작은 마디마디가 아프면서 발목, 발가락, 무릎도 욱신거리면서 간혹은 시큰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가 아프면서 동시에 등 쪽이 많이 시립니다. 지금 제 증상들은 어느 정도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증상을 아주 자세하게 네. 이것저것 적어주셨는데요. 예, 제일 많은 증상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일반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지 않은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아니고요. 5년 이내의 분들이 주로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작은 마디가 여기저기 쑤시고 애리고 저리고 쑤시고 따끔따끔하고 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네. 이번 발목, 발가락, 무릎도 욱신거리면서 시큰거린다. 네.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5년차 이하 또는 발병 전인 분들. 류마티스 진단 받기 전에 이상하게 관절이 여기저기가 욱신욱신거리고 시큰거리고 찌르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좀 더 심해지면은 그때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류마티스다 이렇게 양성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제일 많이 호소하신 증상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특징적인 것은 이런 관절들 여기저기가 아프고 쑤시고 시리고 시큰거리는데 어깨가 아프면서 동시에 등도 아프다. 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등 쪽이 열이 나거나 시리신 분들은 척추가 안 좋은 거다. 아, 그렇죠. 예. 이분은 척추가 안 좋은 분이에요. 척추가 안 좋다는 것은 목뼈와 등뼈, 허리뼈가 안 좋다는 거고 뇌까지도 안 좋다는 거고요. 목뼈가 안 좋고 등뼈가 안 좋으니까 어깨 경관절이 뻑뻑해지게 돼 있어요. 어깨가 아프다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다가 척추 증상이 결합됐는데 지금 등과 어깨가 아파지기 시작하면 이제 중등도로 좀 올라가기 전 단계다. 네, 바로 직전이다. 그러니까 몸 관리를 척추 관리 좀 해주셔야 되고 평상시 자세도 잘 유지해 주셔야 되고 네. 류마티스 관절염도 요 여기저기 증상 나오는 거 요거를 좀 조절을 지금 약을 드신다고 하셨네요. 네. 약을 드시는 중에도 지금 이게 나오기 때문에 요분 같은 경우는 한방 치료가 병행되면은 효과를 많이 볼 타입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척추도 펴주고 네. 이 돌아다니는 통증도 한방 치료를 잡고 그러면 네. 많이 편해지시겠죠. 그렇군요. 네.